네, 안녕하세요.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네, 누가 그러더라고요. 이런 명절은 처음이다고. 네. 그래서 이 땅에 있는 동안에 명절을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가는 천국에 가면 이런 명절도 없어요. 네, 슬픈 것도 없고 또 힘든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들이 이제 완전한 세계에 들어가게 되는데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하루하루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모든 시간들 속에서 영혼을 살리고 또 세우는 일에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야 되겠다 싶습니다. 살아오신 날들을 이렇게 생각해 보면 힘든 시간이 훨씬 많다고 얘기하죠. 근데 앞으로 살아갈 날도 곰곰이 생각해 보면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셔서 우리의 영혼을 죄악에서 구원해 주시고 때마다 시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로 채워주시는 거룩하신 여호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가운데 병약한 분들 있다면 주께서 건강을 회복시켜 주셔서 주님을 위해 다시금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전하는 일로 복음으로 인해서 핍박 가운데 있는 형제 자매님들 계십니다. 거기에서 물러서지 않게 해주시고 지혜와 총명을 주시고 두려운 마음을 떨쳐버리고 담대하게 복음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주셔서 신앙을 지키며 복음을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늘 함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은장의 형제 자매님들 또 교회 학교 형제 자매님들 주님이 일일이 기억해 주시고 말씀을 듣는 것이 성인들보다 좋지 않은 상황 가운데 있지만은 주님을 더욱 기억하게 해 주시고 주님이 십자가에서 당하신 그 고난을 생각함으로 현재의 어려움들을 이겨낼 수 있도록 주님이 늘 붙들어주시고 함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내일부터 초등부 영상으로 집회와 중고등부 전도 집회가 계획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 모든 과정 가운데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이를 위해 함께 수고하는 모든 분들에게 지혜와 능력과 힘을 부어주셔서 그 모든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에게는 기쁨이 되는 한 주간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인천 계양교회와 전국의 모든 교회 또 시익교회와 해외 모든 교회 주님이 일일이 기억해 주시고 참으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이 귀한 복음을 힘있게 증거하는 교회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 붙들어주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오늘 함께하지 못한 분들 온라인으로 말씀을 또한 듣습니다. 듣는 가운데 말씀이 깨달아 알아지게 해주시고 또 현장에서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에게도 주님이 필요한 말씀으로 공급해 주셔서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교제의 모든 시간도 주께만 부탁을 드리며 언제나 저희를 사랑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성경 말씀 찾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입니다. 신약 성경 에베소서 6장 18절 한 절만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317페이지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고 예,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은 대화가 필요해라고 하는 두 번째 시간으로 소 제목으로는 유익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어떤 분과 대화를 하고 나면 마음이 상하고 또 불쾌하고 또 화가 나는 그러한 대화가 있는가 하면, 어떤 분과 대화를 하고 나면 어지러워졌던 마음이 정리정돈이 되고 불편했던 마음들이 사라지고 온유하고 따뜻한 마음으로 바뀌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그러한 대화, 그러한 대상을 찾기는 참 어렵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참으로 내 마음을 이해해주고 그리고 내가 잘못된 것들을 들추어 내줘서 고치게 할 수 있는, 그리고 영원한 것을 위해서 방향을 잡고 나아가게 해줄 수 있는, 그리고 내가 정말 진실되게 의롭게 그리고 보이지 않는 세계를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게 해줄 수 있는 분이 누굴까?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 그분이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놀랍게도 그 여호와 하나님과 대화하는 시간은 그렇게 많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스마트폰을 통해서, 유튜브를 통해서 많은 영상 매체를 보고 또 신문을 보고 또 그걸로 인해서 즐거워하고 또 돌아가는 세상의 어떤 사건들을 보면서 때로는 짜증을 내기도 하고 자기 스타일에 맞지 않는 어떤 그런 사람들의 형태를 보고 또 불편해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세상에 있는 많은 것들을 대하고 그들과 대화하는 가운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 그렇게 유익이 되는 것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지금도, 어제도 그랬고 오늘도 그랬고, 이 세상의 것들과 접하고 대화하는 것이 너무 많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대화가 필요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배우는 가운데 점점점 방향이 하나님과 대화하고 또 하나님이 답해 주시고 기도하고 응답받는 그러한 쪽으로 내가 살고자 하는 마음들이 생겨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기저기서 구역에서 조회해서 내가 이렇게 힘든 일이 있었는데 하나님께 처음에는 내가 구하지 않았다고, 내 방법대로 또 내 스타일대로 해보려고 했었다고, 근데 아무리 해도 안 돼서 결국에는 내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게 됐노라고. 그리고 1주, 2주, 3주 몇 달이 지나고서야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해 주셨다고. 그래서 머리로만 알고 있던 하나님을 체험으로, 가슴으로 내가 알게 되었다고. 그런 간증들이 구역 모임에서, 조모에서 나오게 되면 구역 모임 갔다 온 뒤에 오늘 모임 잘 갔다 왔다라는 생각이 들까요, 안 들까요? 들죠. 그 마음이 드는 겁니다. 그런데 그 주인공이 누가 돼야 되느냐? 저하고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그 주인공이 되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이 에베소라고 하는 도시에 이제 교회가 세워졌는데 이 교회에 편지를 썼습니다. 이게 소아시아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그곳이 어디냐면은 현재의 터키입니다. 이제 터키에 보면 서쪽, 서남쪽에 보면은 이 소아시아에 일곱 개의 교회가 있었는데 그 중에 이제 지중해하고 접해져 있는 그런 지역이 이제 에베소 지역이었습니다. 그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기도해야 할 것들에 대해서 또 말씀을 읽어야 될 것들에 대해서 그리스도인이 갖춰야 될 것들에 대해서 쭉 비유를 하는데, 로마 시대에 군인들이 전쟁을 하기 위해서 이제 칼만 있으면 안 되잖아요. 상대방이 나를 향해서 때릴 때 막을 수 있는 방패도 있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 머리지 않습니까? 머리에 상처가 나면 안 되잖아요. 투구도 써야 되고 신발도 신고, 그런 것처럼 구원받고 신앙생활을 하는 형제 자매님들이 승리하는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갖춰야 될 무기들이 있다. 그 무기들 가운데 하나가 바로 기도와
간구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기도와 간구 똑같은 거 아닌가요? 예, 살짝 다릅니다.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우리 마음에 하나님으로 인정해 드리면서 드리는 기도를 말해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인정해 드리는 겁니다. 곧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나의 힘으로는 불가능하니 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께 내가 이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라고 하는 이제 그러한 의미로 드리는 것이 이제 기도입니다. 그럼 간구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 하나님의 백성이 전능하신 하나님께 필요한 것을 얻기 위해서 간청하는 그러한 기도를 이제 간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하는 기도는 이 두 가지가 섞여 있는 겁니다. 가장 먼저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 이게 필요하죠. 그리고 이제 간구라고 하는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께 필요한 것을 얻기 위해서 간청하는 기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필요한 것이 없을 때는 기도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필요한 것이 정말 있을 때는 기도와 간구가 함께 나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인천 개항교회를 대표해서 제가 기도를 한다면 인천 개항교회에 참으로 필요한 것이 있다고 생각이 되어지면 이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해 드리는 기도와 그리고 인천 개항교회에 필요한 것들을 간절히 구하는 그러한 기도가 있게 될 거예요. 여러분의 기도는 기도와 간구가 같이 섞여져야 됩니다. 자, 에베소 6장 가보겠습니다. 에베소 6장 10절입니다. 종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 지고 마귀의 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자, 10절에 이렇게 시작을 하면서 18절에 기도와 간구가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접어보시죠. 이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사귐을 얘기하는 거고 하나님과 대화하는 겁니다. 그럼 이것이 좋다는 것은 그것을 알아요, 몰라요? 알죠. 알죠. 근데 잘 돼요, 안 돼요? 왜 안 되는지 아세요? 안 되는 이유가 있어요. 방금 읽었던 말씀에 해답이 있습니다.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11절입니다.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사단 마귀가 하나님이 행하고자 하는 모든 일에 반대되는 행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의 짝으로 아담을 만들었고 아담과의 관계가 좋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시기한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라고 하는 그 루시퍼 천사장과 그 사자들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죠. 그리고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깨뜨려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일을 지금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다른 사람들의 영혼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서 죄를 용서받게 하고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그 일은 육신적인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 땅을 사서 건물을 짓는 이런 일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이거는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지 않으면 이게 불가능한 거거든요. 근데 그 하나님의 능력은 먼저 구원받은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게 되는데 사단 마귀는 이것을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하나님과의 소통이 잘 되고 대화가 잘 되면은 방향성이 확실합니다.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될지 방향이 확실한 거예요. 그리고 걷는 걸음걸음이 있잖아요. 힘이 있어요. 자, 술을 좋아하는 사람은 술 마시러 가세. 그러면은 발걸음 힘이 있어요, 없어요?
막 힘이 있죠. 근데 일하기 싫어 죽겠는데 일하러 가져가면 힘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끌려가는 듯한 그런 느낌이지 않습니까? 마치 하나님과의 대화, 하나님과의 기도는 그러한 힘이 있습니다. 사단 마귀는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을 방해하는 거예요. 말씀이 좋다는 것을 아는데 왜 그것이 잘 안 읽혀지느냐? 사단 마귀가 그 말씀을 읽고 하나님과 소통하는 이것이 엄청난 힘이 있고 가장 강력한 무기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읽지 않도록, 말씀에 관심이 없도록,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에 관심이 없도록 이렇게 계속 방해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세력이 있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요한계시록 12장을 찾아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성경, 신약성경 가장 마지막에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9절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9절.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꾀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자, 사단 마귀를 칭하는 용어들이 꽤 많아요. 용이라고도 부르고요. 뱀이라고도 부릅니다. 그리고 마귀라고 지칭하고 있죠. 또 다른 말로는 사단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들이 하는 일이 뭐냐? 온 천하를 꾀는 자라. 온 천하를 꾀는 자라. 구원받지 못한 사람에게는 무신론이라고 하는 것을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신 중심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그걸 신본주의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사람 중심으로 모든 것을 바라보게 합니다. 그게 인본주의잖아요. 이제 그렇게 살아가도록 속이는 거예요. 마귀라는 뜻 자체가 속이는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에 이르지 못하도록 하고요. 또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힘있게 당당하게 승리하며 살아가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말씀이 지속적으로 공급되지 못하도록, 하나님과 소통이 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거예요. 따라서 해보십니다. 미스터 사탄, 오늘 내가 말씀을 안 읽을 줄 알았지? 그럼 어떻게 될까요? 딱 이제 이불자리 딱 준비해 놓고요. 딱 들어가서 누워서 딱 이제 자려고 하다가 딱 일어나가지고, 갑자기 일어나가지고 방금 그 얘기 하는 거예요. 미스 사탄, 내가 오늘 말씀도 안 읽고 그냥 잘 줄 알았지? 탁 다시 불을 켜고요. 성경책을 놓고 말씀을 서너 장을 쭉 읽고 내 마음에 와닿는 말씀을 기록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돌아보는 기도도 하고, 내가 삶의 방향을 어떻게 잡아야 될 것인지에 대한 것도 잡고, 그리고 세상 사람들은 이거 해서 저거 해서 뭘 어떻게 했다고 막 하는데 그렇게 흔들리는 내 마음을 붙들어 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도 하고, 그렇게 마무리를 하고 자면 나도 기쁘고 하나님도 기쁘고 마귀는 슬퍼하고, 그러겠어요 안 그러겠어요? 맞죠? 이런 일이 있어야 됩니다. 늘 의식하고 살아야 돼요. 내가 잘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세력이 있다 없다?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를 꼭 기억해야 됩니다. 세상에서도 보면은 직장에서 내가 잘 나가면 시세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시세 많은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그런 것처럼 이 신앙의 세계, 영의 세계에서도 이 사단 마귀가 그를 셈을 하는 겁니다. 다시 에베소서 가보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오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 그리고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 복수죠. 이 루시퍼가 가장 아름다웠지만은 자기 자리를 이탈해서
하나님의 자리에 오르려고 했습니다. 그 결과로 하늘에서 전쟁이 있었고 이 세상에 이 루시퍼와 그의 사자들이 쫓겨났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들이 지금도 하는 일이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은 없다. 죽으면 끝이다. 이러한 하나님과 반대되는 그러한 일을 끊임없이 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죽음 앞에서 속았구나 라고 깨닫는 거죠. 여러분 친구들 또 동료들 보면은 주로 무슨 얘기 많이 합니까? 요즘 주로 많이 하는 얘기가 뭐 주식 이야기, 부동산 이야기 계속 다 연결된 게 뭐냐면 저 봐보세요. 뭐하고 연결돼요? 돈하고 연결되는 거예요. 그런데 막상 딱 죽음 앞에서는 그 돈이라고 하는 것이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자식에게 자기 인생을 겁니다. 그러다가 아 후회하죠. 어떤 사람은 남편에게, 어떤 사람은 아내에게, 이 모든 것은 보이는 것들이죠. 사단 마귀는 보이는 것이 전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속은 겁니다. 속은 거예요. 그래서 이 악의 영들이 우리가 기도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과 소통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7절 보면은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면 승리할 수 있거든요. 사단 마귀를 물리칠 수 있거든요. 근데 이것이 싫은 거예요, 사단 마귀는.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생각에, 우리 육신의 눈에 하나님과 관계없는 것, 세상을 향할 수 있는 것들로 계속 비춰줍니다. 지나가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지 않으면 신앙생활이 정체되거나 갓길로 빠질 수가 있어요. 제가 이번에 명절에는 이제 시골을 다녀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몸은 편한데요. 이게 명절인가? 이제 이런 생각은 좀 드는 거예요. 근데 한 번씩 내려갈 때 되면은 막힐 때는 한 10시간씩 걸려요. 10시간. 여기에 계신 분들은 잘 이해가 안 되시죠? 아, 10시간씩 이렇게 내려가면요. 정말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이게 정체되는 거잖아요. 신앙이 정체되면요. 야, 본인도 힘들고 또 정말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셔야 될 그런 일들이 있는데 그 일도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하나님도 힘든 겁니다. 그럼 왜 이렇게 정체가 되고 힘이 없느냐? 말씀이 없는 거예요, 말씀. 그리고 하나님과의 소통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1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무시로라고 하는 것은 모든 시간입니다. 모든 시간에. 예. 마음으로 하는 기도를 묵도라고 하거든요. 마음으로. 제가 이 설교하면서도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먼저는 저 자신에게 또 우리 인천계양교회 형제 자매님들에게 필요한 말씀들이 증거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면서 설교합니다. 네. 여러분 음식 하실 때에도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시댁에 내려가고 또 친정에 가고 하면서도 운전하고 가면서도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무시로 기도한다는 이것이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이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내가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할지 성령이 깨닫게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좀 더 넓은 의미로 보자면은 하나님 말씀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면서 이런 표현인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합당한 삶을 살지 않으면서 기도만 하면은 하나님이 외면하실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깨어 구하기를 이 말은 반대로 얘기하면 무슨 말입니까? 저 보셔요. 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 졸 수 있다는 겁니다. 깜빡 졸아요. 여러분들 시내버스 타거나 전철 타가지고
자기가 가고자 하는 그 역에서 못 내리고 더 가신 분들 계시죠. 어떤 분은 버스 기사님이요. 학생 일어나 그러더래요. 딱 눈 떠보니까 차고지들이 차고지. 좋은 거예요, 좋은 거. 졸아버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연결되는 말씀과 하나님과 소통이 되는 기도와 이게 계속 연결이 되면요. 지금이 어느 시기인지를 분별을 하죠.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할지 방향이 확실한 겁니다. 근데 이게 없으니까 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대화는 정말로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19절에 보면은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벌려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자, 먼저는 자기가 복음을 위해서 갖춰야 될 무기들이 있는데 여러 가지 무기들이 있는데 특별히 오늘은 이 말씀과 기도의 무기를 갖추고 그리고 이 복음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부탁을 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누군가를 전도하고 싶다면은 내 삶이 하나님 말씀에 합당한 삶,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삶에다가 그리고 내가 말씀을 꾸준하게 읽고 그리고 하나님과의 소통이 되어졌을 때 이 복음의 열매가 맺혀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인천 개항교회를 통해서도 계속해서 구원받는 성도가 나타나기 위해서는 이러한 사람들이 한 사람 한 사람 늘어났을 때 이런 역사가 쉼없이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이제 남은 시간 동안 기도할 때에 이런 유익한 것들이 있는데 자, 좀 더 구체적으로 내가 하나님과 대화를 하면은 어떤 유익이 있는지 이거를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내가 하나님의 사람임을 증거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누구십니까? 어떤 분이 이래요. 저하고 여러분 식사를 하는데 제가 샴페인도 마시고 소주도 마시고 식사하면서 기도도 안 하고 바로 먹고 그러면은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외적으로 증거하는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기도라고 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증거하는 수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할 때 첫 번째 유익은 하나님의 사람임을 증거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증거했을 때 전도라고 하는 것과 마지막에는 연결이 되는 거거든요. 다니엘서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6장입니다. 다니엘 성경 6장 1절입니다. 다리오가 자기의 시몬대로 방백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또 그들 위에 총리 셋을 두었으니 다니엘이 그 중에 하나이라. 이는 방백들로 총리에게 자기의 직무를 보고하게 하여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려 함이었더라.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방백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자, 저를 보시죠. 이 메데바사 제국에 다리오 왕이 통치할 때에 이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이잖아요. 이스라엘 사람이 바벨론 제국의 포로로 잡혀왔다가 바벨론 제국이 메데바사 제국에서 멸망을 당했을 때에도 여전히 총리 위치에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다른 총리들이 이게 보니까 마음이 불편한 겁니다. 이방인이면서 다른 사람을 치리하는 위치에 있으니까 이게 싫었던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할까?
이제 계획을 짰는데 어떤 계획을 짜게 되느냐? 이런 계획을 짜게 됩니다. 4절입니다. 이에 총리들과 방백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소할 틈을 얻고자 하였으나 능히 아무 허물을 얻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그 사람들이 가로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 대하여 그 틈을 얻지 못하면 그를 고소할 수 없으리라 하고 이에 총리들과 방백들이 모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말하되 다리오 왕이여 만세수를 하옵소서. 나라의 모든 총리와 수령과 방백과 모사와 간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율법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려 하였는데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 며칠 동안입니까?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느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저 보셔요. 이 다니엘은 하루에 세 번씩 예루살렘을 향해서 자기 처소에서 창문을 열고 기도를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지금 금령이 어떤 법입니까? 30일 동안은 왕에게만 묻고 왕에게만 절하고 다른 신에게 절을 하거나 뭔가를 묻게 되면 기도하게 되면은 사자굴에 던져지는 일이 있을 것이라는 그 법령이 만들어진 거예요. 여러분이 다니엘 입장이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8절입니다. 그런즉 왕이여 원컨대 금령을 세우시고 그 조서에 오인을 찍어서 메대와 바사의 변개치 아니하는 규례를 따라 그것을 다시 고치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매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에 오인을 찍어 금령을 내니라. 자, 저 보셔요. 다니엘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30일? 그래. 30일 동안만 내가 창문을 닫고 기도하면 되지.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30일 동안만 내가 기도 안 하면 되지. 마음으로만 하면 되지. 이렇게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다니엘은 변함이 없었어요. 변함이 없었습니다. 내가 기도할 때에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 믿음이 어떠한 믿음인지를 시험할 수 있는 시험대가 되는 겁니다. 10절입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뭐가 뭐한 것을 알고도 오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라고 됐어요.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그 방에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닫힌 창입니까? 열린 창입니까? 열린 창에서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 세 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이 유대인들은 기도를 하루에 세 번씩 해요. 이 유대인 랍비들은 유대인들이 하루에 세 번씩 기도한 것에 대한 그 기원을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 세 조상이 아침에 그리고 해질 때에 저녁에 이렇게 기도한 것에서부터 시작이 돼서 하루에 세 번 기도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똑같은 아브라함을 시조로 두고 있는 이슬람교, 무슬림이라고 하잖아요. 그 사람들은 하루에 다섯 번씩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 메카가 있는 방향으로 돌멩이를 놓고 이마가 땅에 닿을 땅에 대가면서 기도를 합니다. 어쨌든 이 다니엘은 다리오 왕이 명을 내렸죠. 다른 신에게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진다라고 하는 그 명이 내렸습니다. 그걸 알고도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는 이것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사자굴에 다니엘이 던져졌습니다. 그리고 끝이 났을까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향해서 신뢰하고
또 하나님을 향한 도리를 지키는 사람을 그냥 방치하는 분이 아니시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중간 생략하고요. 19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9절에 이튿날에 왕이 새벽에 일어나 급히 사자굴로 가서 다니엘에 든 굴에 가까이 이르러서는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물어 가로되 사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너의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에게서 너를 구원하시기에 능하셨느냐? 다니엘이 왕에게 고하되 왕이여 온컨대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치 아니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의 앞에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며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 즉 그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같이 읽으실까요? 자기 하나님을 의뢰함이었더라. 다니엘은 자기 육신의 생명을 걸고 외적인 기도 그리고 마음으로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께 내가 기도할 때의 유익은 하나님을 증거하는 계기가 되고 내 믿음을 시험하는 계기가 되는 거예요. 초등학생 형제 자매들 또 중고등부 또 대학생 형제 자매들 가운데 이제 새로운 환경에 이제 들어가면서 집에서는 식사할 때 기도를 하고 또 길게 기도하고 식사를 하는데 학교에 가서는 하나님 제 마음 아시죠? 아멘 하고 이제 먹는 거죠. 이게 뭘까요? 믿음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집에서 했던 기도는 뭡니까? 형식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니엘은 형식이 아닌 진심을 담아서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이제 다리오 왕이 여러 신들 가운데 하나님이 참 신임을 알게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26절을 보면은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사시는 하나님이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은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신이 아니고 영원히 변치 않으실 자시고 그 하나님의 나라는 망하는 나라가 아니라 망하지 아니할 것이고 그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자로서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니라 하였더라.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만약에요, 이 다니엘이 30일 동안 기도하지 않았다고 한다면은 육신의 생명을 보존했을 거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다리오 왕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숙이도록 하지 못했을 거예요. 자기의 신앙을 속이는 그러한 시간들이 됐을 겁니다. 근데 놀랍게도 이 다니엘이 잘 선택한 겁니다. 동서울 터미널 가보면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바글바글바글바글 하잖아요. 근데 이제 점심때가 지났는데 밥을 못 먹었어요. 지금이야 뭐 편의점이 있고 하지만은 지금부터 30여 년 전 이럴 때에는 뭐 이게 없지 않습니까? 컵라면에 물을 부어가지고 이제 신문지 한 장 깔고 형제 둘이가 앉아서 라면을 먹기 위해서 이제 물을 부어놓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쳐다보겠어요. 두 형제가 정말 진실되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 앞에,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람임을 증거하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외적으로, 내적으로. 기도는 하나님의 사람임을 증거하는 삶을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증거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는 것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바알 선지자 450명과 엘리야가 대결을 했죠. 어떤 대결을 했습니까? 북이스라엘에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어요. 그 이유는 아방을 중심으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신이신 여호와 하나님께 경배도 하지만 가짜신, 우상, 여기에도 경배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이게 뒤섞여 있었던 거죠. 여러분, 밥이 잘 됐습니다. 떡이 참 잘 됐습니다. 근데 모래가루가 한 주먹 들어갔습니다. 자, 이거 먹습니까? 못 먹습니까? 못 먹습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습니다. 순수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 이겁니다. 그때 이제 엘리야가 대결을 하지 않습니까? 단을 만들고 그 도랑에 물을 가득 부어놓은 상태에서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태워서 올려가는 그 신이 참 신이다라고 하는 그 대결을 하게 될 때에 이 엘리야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가 두 사이에서 머뭇머뭇 하려느냐. 머뭇머뭇. 분명하게 얘기해야 됩니다. 제가 이제 필리핀을 이제 가끔 이렇게 가보면 우리 일행 중에 아무 말도 안고 있으면은 어떤 분이 저한테 와서 그래요. 저분은 필리핀 사람이에요? 한국 사람이에요? 이게 생긴 것이 이렇게 진짜 필리핀 같은 분이 있어요. 말 안고 가만히 있으면 정말로. 자, 그럼 그분이 기분이 좋아할까요? 안 좋아할까요? 굉장히 싫어해요. 굉장히 싫어합니다. 왜? 자기는 한국 사람인데 왜 필리핀 사람으로 보느냐 이거죠. 자,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세상 사람입니까? 이거를 명확하게 하는 것이 필요해요. 회사에 근무할 때도 보면은 줄을 잘 서야 된다고 얘기하거든요. 어떤 사람은 안무계 상무님 줄, 어떤 사람은 안무계 정무님 줄,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근데요, 이 두 개의 줄이 다 의미가 없어요. 예. 사장단이 바뀌고 또 회장의 어떤 생각이 바뀌고 경영 환경이 조금만 바뀌면 있잖아요. 그 줄 전체가 다 끝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정말로 붙들어야 될 줄은 여호와 하나님 줄인 거예요. 그거를 믿느냐 믿지 않느냐, 언제까지 두 사이에서 머뭇머뭇 하겠느냐라고 엘리야가 했던 그 말을 우리가 마음에 두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두 번째는 이 기도의 유익이 두 번째는 뭐냐면요, 우리의 생활을 점검하는 시간입니다. 우리의 생활을 점검하는 시간이 됩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생활을 되돌아보는 그러한 시간이 될 겁니다.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익히 잘 알 거예요. 이런 말이 있죠. 따라서 해보시죠. 닦고, 조이고, 그 다음에 뭐예요? 이제 자매님들 잘 아시네요. 예. 닦고, 조이고, 기름치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예, 기름치자. 그럼 왜 이런 표현이 있냐면은, 운행이 되는 차량, 또 운행이 되는 장비에는 반드시 이런 표현이 있어요. 운행이 되는데, 거기에는 누가 타고 있습니까? 사람이 타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시속 50km, 80km로 가다가 어떤 문제가 생기면 사람의 생명이 지장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닦고 조이고 기름을 쳐서 이게 정상적으로 잘
이 작동이 됨으로 인해 가지고 자기의 생명도 보존하고 또 임무 수행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도 자기의 신앙을 되돌아보지 않으면 있잖아요. 자기의 신앙이 잘못하면 엉망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져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 기능을 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지 않습니까? 자, 하나님은 빛이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나는 하루하루 살아가는 과정 가운데 이 세상은 어두운 세상이기 때문에 어두운 세상에 살다 보니까 내가 죄를 범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죄를 범한 것을 모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하루를 살고 난 이후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잘못된 것들이, 잘못된 말들, 행동들, 생각들 이런 것들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을 고치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것들을 이제 빼내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산을 개간을 한다든지 냇가를 개간을 해가지고 밭을 만들 때 처음에는 나무 밑둥도 있고 그리고 큰 돌도 있는데 계속해서 그런 안 좋은 것들을 골라내고 빼내고 나면은 쓸만한 밭이나 논이 될까요 안 될까요? 된다니까요. 저희 시골에 그때는 밭이 좀 귀했어요. 방학 때요. 제 아버님이 수레하고 또 이렇게 바구니 이렇게 해가지고 저희 형제들을 데리고 냇가로 가는 거예요. 냇가. 냇가인데 물이 주로 흐르는 곳이 있고 조금 더 위쪽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언덕 형태로 되어 있는 그곳은 물이 이제 잘 이제 가지 않아서 이게 풀도 조금 나고 하는 그런 곳이 있어요. 근데 그 저희 논 바로 옆에 가 그런 냇가의 형태를 좀 이렇게 취하고 있었습니다. 제 아버지 꿈이 뭐였냐? 그 냇가의 일부분을 밭으로 만든 것이 꿈이었어요. 별로 안 놀라시네요? 이게 말이 되는 얘기예요? 아니, 이게 말이 되는 얘기냐고요. 근데 진짜 밭을 만들었어요. 거기다가 얼마나 많은 작물들을 심었는지 몰라요. 나중에 봤더니 원래 있던 그 높이에서 한 1m 이상은 내려간 것 같아요. 그럼 그 자갈밭에서 뭐를 골라냈다는 거예요? 자갈을 다 골라냈으니까 얼마나 내려갔겠냐 이 말이에요. 그럼 얼마나 많은 돌들을 다 끄집어내가지고 했겠냐 이 말이에요. 그것도 겨울방학 때. 얼마나 추워요. 추운데 차가운 돌을 집어가지고 이렇게 요즘은 뭐 장갑도 뭐 돈만 주면 얼마든지 살지만 그때는 장갑 한 켤레도 요즘은 뭐 반코팅 되는 장갑 나왔지만 옛날에는 반코팅 된 장갑도 없었어요. 하도 쓰니까 이제 손가락이 이제 툭 튀어나오는 그렇게 해서 밭을 만든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계속 이제 하루를 돌아보는 그 시간을 가지고 나아가잖아요. 그럼 잘못된 것들이 들추어집니다. 그 사람이 다듬어져 가는 거예요. 근데 그런 시간이 없으면요. 똑같은 거예요. 저희 아버님이 내가 이것을 밭을 만들어야겠다 생각하고 아버님이 수고하고 자녀들이 함께 협력했기 때문에 쓸만한 밭이 되어서 식물을 거두어드리는 그러한 밭이 됐던 것처럼 우리의 신앙도 그렇게 될 수 있다니까요. 그런데 그런 노력을 하지 않으면 이게 안 되는 겁니다. 요한일서입니다. 요한일서 1장 5절입니다. 요한일서 1장 5절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가 저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이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두움이 조금도 없으시니라. 하나님은 빛이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분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다고 되어 있는 거예요. 내 삶 가운데 무엇이 잘 됐고 무엇이 잘못됐는지 양심으로만 확인해서는 신앙이 발전하기가 어렵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대화하는 과정 가운데 깨달아져야 됩니다. 친구들하고 대화하다가도 아, 그건 그렇게 하는 거구나 깨닫게 되지 않습니까? 부모님하고도 대화하다가도 아, 그게 그거였어요. 아, 저 몰랐네. 이번에 저 알았어요. 깨달아지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내가 나아가게 되면 내가 고쳐야 될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된다니까요. 그렇게 깨달아지면요, 이게 바뀌어져 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시편 19편을 또 보겠습니다. 시편 19편 12절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자, 이 시편의 기자의 말처럼 자신의 허물을 깨달을 수 있다면, 자, 접어보세요. 사람이 여기에 뭔가 더러운 것이 묻었다고 해봅시다. 몰랐을 때는 입고 다니죠. 근데 알면은 이거 벗어요, 안 벗어요? 벗습니다. 세탁합니까, 안 합니까? 하게 돼 있어요. 근데 제가 짧은 생을 살아오는 과정 가운데 사람들이 참 안 바뀌는 분들이 있어요. 그 안에 저도 포함이 됩니다. 그럼 왜 안 바뀌느냐? 그게 다른 사람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못 깨닫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깨닫잖아요. 얼마 안 가서 그것을 고칩니다. 얼마 안 가서 그걸 버립니다. 그래서 사람은 구원받지 않은 사람도 그런 힘이 있거든요. 근데 구원받은 사람은 더더욱더 그 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의 기자는 누가 자기의 허물을 깨달을 수 있겠느냐. 자기의 허물을 깨달을 수 있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매일 새로워지게 될 거다. 그리고 더욱더 빛으로 나아가게 될 거다. 이 빛은 누구를 의미합니까? 하나님이죠.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자기가 누구인지,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될지 알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조각품 가운데 보면 황동으로 만들어진 제품들 보신 적 있어요, 없어요? 있죠, 황동. 근데 이것이 3년, 5년 이렇게 시간이 지나가면서요, 내부를 두면은 황동색을 띄어요? 아니면 푸르스름한 빛을 띄어요? 그거 왜 그럴까요? 그렇죠. 안 닦아줘서 그래요. 너그릇도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돼요? 야, 이게 너그릇인가 이게 아닌가 쉽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서 죄를 영원히 용서받고 신분적으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은 살아가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가는 과정 가운데 변화되는 것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사실은 녹그릇이고 사실은 황동으로 만들어진 멋진 제품인데 조형물인데 안타깝게도 매일매일 씻어주고 닦아주지 않음으로 인해서 그 황동의 고유한 빛깔을 잃어버린 거예요. 노체의 고유한 빛깔을 상실하게 되는 겁니다. 그럼 그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시편 139편을 또 보겠습니다. 시편 139편 23절, 24절입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자,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면은 자,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은 죄와 허물이 하나님이 드러나게 해 주실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은 죄를 그치게 만드는 힘을 하나님이 주실 거예요. 그리고 허물을 고칠 수 있는 시간이 될 겁니다. 그리고 죄를 범치 않도록 우리는 이러한 기도를 우리의 삶 가운데 추가해야 됩니다. 시편 앞으로 좀 넘겨보시면요. 19편입니다. 시편 19편. 13절입니다. 또 주의 종으로 고범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치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가에서 벗어나겠나이다. 자, 의식적으로 불순종하고 또 교만해서 말씀을 거부하는 죄를 고범죄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은 몰라서 죄를 범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알고도 행치 않는 것이 많죠.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제가 나아지기를 원합니다. 발전하기를 원합니다. 내 삶 가운데 혹시 고범죄가 있다면 내 삶 가운데 더러운 것이 있다면 그거를 들춰내 주십시오. 그 쓸만한 그릇이 되게 도와주십시오. 쓸만한 토양이 되게 도와주십시오.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5년 뒤에 그리고 10년 뒤에 그리고 언젠가 내가 주님을 만났을 때에는 정말로 그래도 많이 발전한 모습으로 살다가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런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 괴로움이 해결되는 기회입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평안하셨어요? 괴로우셨어요? 자, 저 보셔요. 한 주간 평안하셨어요? 괴로우셨어요? 평안하셨어요? 예. 아무것도 안 하면 평안합니다. 예. 아무것도 안 하면 편안해요. 예. 빨래가 쌓여 있는데도 안 하고 내버려 두면 편안하고요. 지저분한데도 청소를 안 하면은 편안해요. 예. 그리고 이제 막 집안이 어질러져 있어도요. 저 봐보세요. 눈 딱 감고요. 아이고 편안하다. 아이고 깨끗하다. 이렇게 하면은 편안할 수 있습니다. 근데 현실은 그게 아닌 거잖아요. 자, 이 괴로운 일들이 많아요. 발전하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괴로운 일이 많습니다. 뭔가 꿈이 많은 사람은 괴로운 일이 많아요. 왜? 그 꿈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안 이루어지니까 이 괴로운 것이 많은 거예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괴로움이 해결되는 기회다라고 하는 이 말은 다른 표현으로는 꿈이 이루어지는 일이 있는 거예요. 꿈이 이루어지는 일이 있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나라고 하는 여인에 대해서 들어보셨죠? 사무엘의 어머니잖아요. 그런데 이 한나라고 하는 여인 에게는 엘가나라고 하는 남편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둘 사이에 자녀가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엘가나라고 하는 이 사람이 한나라고 하는 여인만 데리고 산 게 아니고 분인나라고 하는 여자도 데리고 살았어요. 쉽게 설명하자면 남편 하나에 와이프가 둘인 거예요. 아유, 이게 복잡해요. 이거 너무너무 복잡한 거예요. 그런데 분인나는 자식이 있었어요. 한나는 자식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분인나가 한나를 충동질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할까요? 따라서 해봅니다. 얘도 그냥 뭐랄까요? 그렇죠. 얘도 뭐뭐 못 낳는 것이 이렇게 되는 거죠. 속이 상해 안 상해요? 너무 속이 상한 거예요. 근데 한나는 꿈이 있었어요. 어떤 꿈이 있었느냐? 자기가 낳은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꿈이 있었어요. 대단한 꿈이죠. 근데 자녀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한나는 꿈이 자녀를 낳아서 분인나에게 복수하고 대를 잇고 그 나에게 기쁨이 되는 그것보다도 하나님의 나라에 쓰임받는 일꾼으로 자기가 낳은 자녀가 쓰임받았으면 좋겠다라는 꿈이 있었다니까요. 조금 차원이 다른 거죠. 하나님이 그걸 보시고 이제 태를 이어셔서 이 아들을 낳게 한 겁니다. 그 사람이 바로 사무엘입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약속한 대로 이 사무엘을 이제 하나님의 성전에 쓰임받도록 이제 드리게 됩니다. 그 이후에 아들 셋하고 딸 둘을 하나님이 덤으로 주셔요. 놀라운 일이 있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이게 시작이 됐느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한 거예요. 기도하지 않았다면 이런 일은 일어날 수가 없었던 겁니다. 이 놀라운 일이 하나님과의 대화는 이래서 필요한 겁니다. 사무엘상 1장입니다. 사무엘상 1장 10절입니다. 사무엘상 1장 10절 408페이지 구약성경 408페이지 사무엘상 1장 10절입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자 좋은 예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저 보셔요. 지갑을 잃어버렸다. 그럼 보통은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그러니까 거기 가지 말자고 했잖아. 누구 핑계대요? 남편 핑계대고 아내 핑계대잖아요. 너가 거기 가자고 안 했으면 내가 지갑을 안 잃어버렸을 거 아니야. 보통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차를 운전하고 가다가 앞에 BMW 2억 원짜리 차를 박아버렸네요. 그럼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그러니까 오늘 거기 가지 말자고 했잖아 라고 원망하잖아요. 그런데 한나가 마음이 괴로울 때 어떻게 했다고 돼 있죠? 뭐라고 돼 있습니까?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여호와는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죠. 이름의 뜻입니다. 전지전능하신 분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모든 것이 존재하도록 하신 분입니다. 그거를 믿는 거예요. 그게 기도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데서부터 기도는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기도할 수 있는 거죠. 그렇지 않다면 우리가 기도할 이유가 없겠죠. 그리고 서원이라고 하는 것은 기도인데 약속인데 1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서원하여 가로되 야 신과 거리를 하는 거예요. 당신이 내게 이렇게 해주신다면 나는 당신에게 하나님께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약속입니다. 약속. 이 약속을 하는 거예요. 어떤 분은 이렇게 기도하죠. 하나님 제가 요즘 취업이 어려운데요. 취업을 하나님 해주신다면 제가 첫 월급을 하나님께 다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소원이죠. 그건 안 되네. 와, 그럼 제가 두 달치 월급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기도한 사람이 많을 것 같아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걸 경험한 사람이 많을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간절했던 거예요. 하나님과 이렇게 소원한 기도가 얼마나 있는지 생각해 봐야 될 부분입니다. 넘어가서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나를 생각하시고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사 아들을 주시면 구체적이죠. 딸이라고 말 안 했어요.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의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삭도를 머리에 대지 않는다는 것은 이제 나시린으로 구별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을 받도록 하겠다라고 하는 외적인 표시입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이 어떻게 해줬습니까? 이 한나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자녀를 낳고 또 이 사무엘을 이제 하나님에게 드리게 되는 일이 있게 됩니다. 자, 그 뒤 부분을 제가 좀 읽어보겠습니다. 27절입니다.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나의 구하여 기도한 바를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 아이는 거기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그리고 난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자, 저 보셔요. 한나의 기도의 내용이 업그레이드가 돼요. 여러분들 휴대폰 이렇게 보면 가끔 업그레이드 하세요라고 뜨죠. 이게 딱 누르면 이제 또 바탕화면도 바뀌고 뭐 바뀌고 하잖아요. 휴대폰도 업그레이드 하라고 얘기하고 또 컴퓨터도 업데이트 이제 업그레이드 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의 기도도요. 이제 업그레이드가 되는 거예요. 한나의 기도가 어떻게 바뀌냐면요. 가슴으로, 마음으로, 체험적으로 깨달은 그 하나님을 노래하는 쪽으로 바뀝니다. 그 내용이 2장입니다. 2장 1절 제가 읽겠습니다. 한나가 기도하여 가로되 내 마음이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를 인하여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을 인하여 기뻐함이니이다. 자, 여기 보면은 이제 자기 마음이 기쁘고요. 예, 즐겁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데 그 원인이 무엇인지 그게 누구에게로부터 왔는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세알려 보시죠. 내 마음이 여호와로 인하여라고 돼 있죠. 그리고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를 인하여라고 두 번 되어 있죠. 그리고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을 인하여라고 돼 있죠. 자, 이 짧은 2장 1절 말씀 속에 내가 여호와를 인하여 이런 표현이 세 번이나 나오잖아요. 이러한 표현들이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났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 가운데 내 뿔이 여호와를 인하여 높아졌다고 되어 있는 거예요. 짐승들이 싸울 때 보면요. 뿔 달린 짐승들이 싸울 때 보면은 이 두 발을 높이 쳐들고 뿔을 높이 하늘로 올리는 거 보셨죠? 그게 뭐냐면 내가 강하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인 거예요. 한나가 원래 강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여호와가 사무엘을 허락해 주심으로 인해서 자식이 없는 여인에서 자식이 있는 여인으로 바뀐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쓰임받는 일꾼을 드린 어머니로 바뀌게 된 겁니다. 그래서 자기의 영예가 여호와로 인해서 올라갔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중심적인 그러한 표현들을 지금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2절에 말하기를 여호와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심이니이다. 하나님 같은 반석, 바위죠. 피할 바위, 거할 바위. 이런 분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깨달아졌습니까? 이제 기도로 시작해서 그게 현실 세계에서 실질적으로 일어났지 않습니까? 다니엘도 사자굴에서 구원을 받는 일이 실제로 일어났지 않습니까? 기도의 힘은 내 삶이 변화된다는 거예요. 예기치 않는 놀라운 일이 벌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를 믿고 기도하느냐 하지 않느냐의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뒤에 넘겨보시면 6절에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음부에 내리기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생사하복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 사는 것, 죽는 것, 화를 내리시고 복을 주시는 것, 공의대로 판단하시는 분, 그분이 줄여서 하는 말이 생사화복입니다. 이거를 진심으로 인정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7절에 한나는 자식이 없는 삶을 살아봤잖아요. 그 슬픔이 얼마나 큰지 경험을 봤잖아요. 그걸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하나님은 가난하게도 하시고, 그리고 이제 자식이 있어 봤잖아요. 그것도 아들이 있어 봤잖아요. 부하게도 라는 표현으로 쓰고 있습니다.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 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이 진흙구덩이에서 가난한 자를 하나님이 일으키신다는 겁니다. 빈핍한 자를 걸음더미에서 드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위를 차지하게 하시는 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 위에 세우셨도다. 그래서 자 이제 저 보시죠. 이 기도의 모습이, 기도의 형태가 바뀌었습니까? 안 바뀌었습니까? 바뀌었습니다. 원래는 한나는 이런 기도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자식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기도의 사람으로 바뀌고 아들도 얻고, 그리고 그 이후에 3남2녀를 더 얻었으니까 사무엘까지 합치면 4남2녀를 얻은 거예요. 머리로만 알았던 하나님, 성경으로만 알았던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으로 다가오시게 된 겁니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듣고도 괴로운데 기도하지 않는다면 누가 손해입니까? 자, 저 보세요. 누가 손해입니까? 네, 내가 손해. 사무엘상 2장 2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한나를 공고하사 그로 잉태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 자라니라. 사무엘 빼고 이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죠? 하나님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그 외에 필요한 것들도 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한나의 삶을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원래 한나는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었어요. 원래 우리는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이 그냥 태어났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만큼 살게 주신 거잖아요. 옷장에 보면은 옷이 하나도 없이 텅텅 비어있죠? 신발장에 보면 신발이 한 켤레도 없지요? 냉장고에 보면은 불만 덩그러니 들어오죠? 제가 지금 반대로 말하고 있잖아요. 디자인이, 유행이 좀 지나서 그렇지 옷장이 세 개나 있는데 또 옷장을 산다고 하잖아요. 신발장이 옛날 시골집에 장롱만큼 큰데 부족해가지고 또 신발장을 산다고 하잖아요. 이제는 나를 위해서 살았다고 한다면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 보는 것은 어떨까요? 이 한나가요, 괴로운 일이 있어서 사실은 좋았던 겁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꿈이 있어서 한나가 좋았던 거예요. 분인나는요, 엘가나의 아내였습니다. 한나도 엘가나의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물론 분인나도 하나님께 기도했을 겁니다. 그러나 정말로 마음이 괴로워서 간절하게 부르짖는 그 기도는 없었던 것 같아요. 왜요? 자식이 있었거든요. 부족한 것이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간구가 없는 겁니다. 근데 내가 다른 사람보다 가진 게 없어요. 건강하지도 않아요. 똑똑하지도 않아요. 환경도 좋지 않아요.
여러분, 개항교회가 그런 상황입니까? 그러면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왜 우리 집은, 우리 교회는, 왜 나는, 내 운명은 왜 이렇지? 만약에 한나가 그렇게 하고 그냥 색을 마감했다면 사무엘은 없습니다. 사무엘상 2장에 한나의 기도는 없다니까요. 근데 이 한나가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지금 현재의 상황을 불평하고 힘들어하고 눈물로 세월을 보내고 하겠습니까? 아닙니다. 한나처럼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시편의 기자가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시편 119편입니다. 시편 119편 71절입니다. 같이 읽으실까요?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자, 이 사무엘상 1장 2장 거기에다가요 메모해 놓으셔요. 시편 119편 71절을 메모해 놓으셔요. 이렇게 연결이 되면은 이 시편 119편 71절이 아멘이 되는 거예요. 인정합니다. 맞습니다. 한나를 보니 맞습니다. 한나에게 고난이 없었다면 어떻게 사무엘상 2장의 기도가 나오냐 이 말이에요. 어떻게 사무엘이 나오냐 이겁니다. 그냥 한 여인으로 끝나버릴 그 여인이 성경이 기록이 된 겁니다. 이런 놀라운 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때로는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는 것이 기쁘시겠냐고요. 아닙니다. 내가 괴로워하면은 하나님은 더 괴로워합니다. 그런데도 왜 고난을 주십니까?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과 사귐이 있게 되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게 되는 그 일이 있게 되는 겁니다. 어떤 분은 저한테 그래요. 아, 목사님 근심 걱정이 전혀 없는 것 같다고. 저 봐보셔요. 없는 것 같아요? 있는 것 같아요? 네? 말로는 없는 것 같아요 해놓고 속으로는 아유 목사님 너무 편안하신데요? 아닙니다. 저도 어제 저녁에 가위 눌려가지고 깼어요. 네. 끙끙대다가 깼어요. 왜 그런 가위 눌리는 일이 있을까요? 근심 걱정되는 일이 있으니까 그것이 연결이 돼서 그런 일들이 자면서도 생기는 겁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할 거냐 이거예요. 자, 여러분 저 보셔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괴로운 일이 있을 때 어떻게 하실 거예요? 자, 괴로운 일이 있을 때 어떻게 하실 거예요? 집에 가면서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한다고 내가 기도할 줄 알아? 내가 하나 봐라. 이러면 누구만 손해요? 아니에요. 여러분만 손해가 아니에요. 저도 손해요. 저도. 왜 손해인지 아세요? 여러분이 잘 되면 저도 좋아요. 맞죠? 여러분이 잘 안 되면 저도 괴로워요. 우리는 같이 연결되어 있어요. 우리는 주님 안에서 한 가족이에요. 맞죠? 그래서 이 괴로울 때요, 힘들 때 정말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이 주의 율례가 뭘까요? 하나님의 의도하신 것,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 이 모든 것을 알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한나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증거하는 기도와 삶을 살아가는 결과로 하나님께서는 한나에게 세 아들과 두 딸을 주셨습니다. 물론 주지 않았어도 한나는 기뻐하며 살아갔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이렇게 왜 주시냐면은 샘플이잖아요. 샘플. 샘플입니다. 이런 그 찬양 가사가 참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한번 들어보셔요.
오늘 집을 나서 기천 기도했나요? 오늘 받을 은총 위해 기도했나요? 다니엘, 한나, 이 두 사람, 남자의 대표, 여자의 대표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놀라운 일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 다음 가사가 더 와닿습니다.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리.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시오.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 몇십 년 뒤에는 이 세상에 없습니다. 저도 없어요. 우리 자녀들이 가끔 물어봐요. 아빠, 이제 반백년 살았네? 그래. 반백년 살았네? 그래. 이제 한마디 해주죠. 나 주님 앞에 가면 너도 곧 와. 제가 30대 때 40대 형제자매들에게 이렇게 얘기했대요. 저도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그게 얼마나 상처가 됐으면 저한테 와서 학위 수양할 때 이렇게 묻는 거예요. 목사님이 이제 40이 넘었는데 40 돼보니까 어때요? 아, 왜 그렇게 질문하세요? 했더니 목사님이 30대 때 우리한테 그랬다고. 40대 되면 무슨 낙으로 사냐고. 아, 그랬냐고. 죄송하다고. 아, 제가 철이 없었다. 30대는 40대 안 올 것 같습니까? 옵니다. 그리고 화장장의 주인공이 저와 여러분이 곧 된다니까요. 그걸 주님 앞에 섭니다. 그리고 얼마만큼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었을 때 너가 나에게 부르짖었느냐, 그리고 내가 얼마나 많이 도와줬지 않냐. 그래서 이 가사 중에요. 두 번째 2절에 보면은 기도는 우리의 안식. 안식은 뭡니까? 편안하게 쉬는 거예요. 그 정말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연결되는 가사가 뭐였습니까? 빛으로 인도하리. 빛으로 인도하리.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되는 그 계기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이 너무 중요한데, 지난주 설교를 듣고 또 이번 주 설교를 듣고도 이게 잘 안 될 거예요. 왜? 사단 마귀가요, 기도하지 못하도록 해요. 기도하려고 하는 그 마음을 이렇게 막을 수가 있을 거예요. 따라서 해봅니다. 미스터 사탄, 내가 기도 안 할 줄 알았지? 난 기도할 거야. 네, 기도하셔야 됩니다. 아셨죠? 괴로운 일이 있을 때 우리는 본성적으로 남의 탓을 합니다. 남의 탓. 너 때문에, 너 때문에. 예. 그리고 원망합니다. 불평합니다. 왜 하필이면 내가 이런 부서에, 내가 왜 이런 교회에, 내가 왜 이런 구역에, 내가 왜 이런 조에. 하나님의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거를 통해서 하나님의 윤례를 배우게 하기 위한 그 이유가 있습니다. 이거를 믿으셔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는 사람이 사는 과정 가운데 가장 큰 것 중에 하나가 이 괴로운 것이 자기도 모르게 누군가를 시기하고 질투하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볼게요. 아, 봉사 모임에 갔다 왔는데 자매한테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아우, 아무개 형님 집에 갔더니 아, 김치찌개를 끓였는데 아, 너무너무 맛있는 거야. 그래가지고 내가 입천장까지 됐다니까. 그걸 내가 세 그릇이나 먹고 왔어. 또 내가 싸달라고 해서 싸가지고 왔어. 그 말을 듣는
자매는 기분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저 보셔요. 좋아요? 안 좋아요? 와, 넓으신 분이에요. 아니, 남편이 잘 먹고 왔다고 하고 싸가지고 왔다고 하는데 왜 안 좋아요? 자기하고 비교되잖아요. 그럼 다음에 이제 교회를 왔어요. 와서 보니까 그 자매가 보여. 그러면 이뻐 보여. 아이고, 우리 남편에게 맛있는 김치찌개 해줘서 고맙다고, 너무 맛있다고 뭐 나한테 얘기하더라 하면서 너무 대단하다고. 야, 이런 마음이 올라와요. 어우, 저 자매 다른데 이제 안 가나? 시기 질투가 올라오는 거예요. 이거 괴로운 거예요. 이러면요, 그 조그만 거 하나 때문에 있잖아요. 정말 중요한 전도까지 연결되는 게 아니에요. 시끄러운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보통. 하나님, 제가 아무개 자매를 미워하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기도해 보세요. 그럼 하나님이 이거를 그 미워하는 마음, 시기하는 마음을 이렇게 사라지게 해 줄 것 같은데요. 그 정도 가지고는 안 됩니다. 놀랍게도 안 돼요. 그럼 어떻게 되냐? 기도의 내용을 살짝 바꾸면 돼요. 방법 알려드릴게요. 자, 그 방법이 뭐냐? 하나님, 아무개 자매의 요리 실력을 다 하나님이 재능을 부어 주십시오. 또 그런 마음으로 요리를 잘해서 해주는 그 자매님을 축복해 주십시오. 내 마음을 시기 질투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하는 기도보다 그 자매님을 존중해주고 또 위해주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임하기를 바라는 마음의 그 기도를 하는 것은 더 수준이 높은 기도가 아닐까요? 하나님은 그걸 원하셔요. 근데 해보셔요. 어렵습니다. 제가 해보니까 어렵더라니까요. 아, 시기하고 질투하는 그 마음이 있는데 그 마음을 없애달라고 하는 그 기도도 힘든데 그 대상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하는 그러한 기도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 내 마음의 괴로움이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크게는 기도의 유익에 대해서 몇 가지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려봤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내가 하나님과 대화가 참으로 필요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인지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식사할 때만 기도할 것이 아니라 따로 내가 나는 보니까 아침에는 몽롱해. 남편도 옆에 자고 있고 하고 하니까 또 저녁에 잘 때도 남편이 자고 하고 하니까 차라리 나는 남편 다 보내고 애들도 다 보내고 혼자 있는 시간에 내가 이 시간에는 내가 기도하리라. 그 기도의 시간을 정하는 겁니다. 네. 그리고 하나님과의 만나는 시간을 자주 갖는 거예요. 그리고 운전하기 전에도 속으로 잠깐 묵도하고 네. 어떤 음식을 준비할 때도 마찬가지고 또 마음의 괴로움이 있는 것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는 그런 기도가 있고 이렇게 하면요. 이 중심이요. 세상 중심이 아닌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게 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대화가 필요합니까? 필요하지 않습니까? 필요합니다. 이게 절실하게 느껴져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 제목으로 설교를 몇 번을 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제 고마해라 할 때까지 할 것 같아요. 그럼 그 느낌이라는 게 있잖아요. 아, 형제 자매들이 이제 기도를 시작하는구나. 정말 기도를 시작하는 거라.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자기 자신을 되돌아보고 있구나. 그리고 이제 변화가 시작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복음은 저절로 전해지게 돼 있을 거예요. 그렇게 해봤으면 좋겠다 싶어요.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기도의 유익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일을 만들어내는지 저희들 잘 배웠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에 적용이 되게 해주시고 또 하나님과의 많은 대화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고 또 우리의 괴로움이 우리의 꿈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쉼없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일부터 시작되는 초등부 천국잔치와
중고동부 전도집회 가운데도 함께해 주셔서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우리에게는 기쁨이 되는 또 새로운 새 생명이 태어나는 한 주간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언제나 저희를 사랑하시는 고마우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